짱 나옵니다. 짱. 여기 뛰는 선수 짱. 짱, 짱. 짱. 짱짱 아직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짱짱 그거는 저도 잘 발렌티노스 시엘리스 선수라고 들었는데 그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훈님. 디에고, 디에고는 네 여기 훈련장에 있습니다. 아직 2쿼터까지는 안 뛰는 것 같고요. 3쿼터에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사람들 있어야, 사람 있어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게 뭐 오전에 근무한 사람이 사진 찍는다고요. 문을 열어놨다 대야. 여기 잠겨 있던데요. 그래, 왜냐면 뭐 이걸 저기 허락을 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근무자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네. 엄청난 욕들을 먹거든요. 네. 그래가 안 들어가게. 네. 정 드론이 수리를 맡겼습니다. 아 드론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신입선수인데 제가 아우 좋았네요.
지영 어시스. 지웅아, 이용이하고 볼 처리 단순하게 해. 괜찮으니까. 오, 방금 골 진짜 멋있었네요. 패스가 아주 지영이 어시스트였습니다. 골엔 지영. 네, 지영 선수가 어시스트. 잘했습니다. 안수미 선수? 아, 안수미 선수가 어시스트고 찔러준 게 지영이었나요? 네, 유튜브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여기서 수민이 저희 감독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감독님 입고 계십니다. 추운데도 다시 경기로 왔습니다. 수민이 안 좋으면 얘기하라 그래. 사이드 4대 5네. 네, 최현전디입니다. 네, 추워서 좀. 네, 안승민 선수 이번 코트에 뛰는 것 같아요. 아, 4대 0이었네요. 타구 못 봤네. 네, 시련. 서은이 씨. 어깨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내려가 봐서. 수민아 내려가 봐서 수민이. 차누리 좀 내려가 봐서 차누라. 차누라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차누라. 오케이.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꼬넉킹은 계속 쯔영 선수가 차네요. 네, 뛰고 있습니다. 쯔영 선수. 여기, 여기 쯔영. 아,
힘들면 나가지 마. 힘들면 나가지 마. 잠시만요. 경기야. 지금은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한 번 더
누구죠? 청인이 오버헤드. 아, 임찬우 선수의 오버헤드킥. 그 골대 맞고 살짝 나왔는데 그거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오버헤드킥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그래도 와 멋있는 동작이었네요. 이제 5대0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쿼터 거의 중후반 된 것 같고요. 한 쿼터 더 할 것 같습니다. 볼 없으면 안으로 들어가. 괜찮으니까 안으로 들어. 민포수처럼 움직여도 돼. 사람 없으면 들어가. 주황색의 강원입니다. 정확하게 돌려야 돼. 그런 거.
김경준 선수는 발목이 좀 약간 안 좋아서 오늘까지 쉬지 않을까 따로. 안수민 선수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대 0 됐습니다.
나가야지 이것도. 손민이 그런 거 예상하라니까. 볼 잃어버리지 말고 서둘러지 말고 힘들잖아. 셀라 오오 승재 한번 얘기 한번 해줘.
이 쿼터 종료되었습니다. 잠시만요.
현재 5대 0입니다. 디에고가 나옵니다. 디에고. 아, 이 추운 날 반팔? 오늘은 아니고 아니 이너웨어 입었네요. 되게 어린 선수 위주로 라인업이 꾸려졌네요. 저기 빈 팀들한테 전 기획관한테 자꾸 밀어주라고 그래. 그래 말고.
뒷거 장진해 밑에 거 장진 밑에 거 24번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스 골. 안수민 선수인 것 같네요. 네, 외국인 맞아요. 디에고 마우리시오. 네, 6대0인 것 같습니다. 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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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아
오. 창진이 훈련. 박선생 창진이 훈련. 창진이. 창진이로. 창진이로 훈련 그냥. 뒤에 거 좀 그래. 어, 뒤에 거랑 같이 하는 거. 하늘아 뒤에 전 뒤에서 나와 그래. 창진이가 올라가 또 더블해. 어, 뒤에 거 옆에. 아니 이따가 이따가.
세컨으로 가야 세컨 와야 뒤에서 디에고 선수 골 기록하였습니다. 네, 핸들링 파울로 페널티킥에서 디에고 선수 두 번째 득점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8대 0이요. 8골 기록하였습니다. 이건 선수 이번 쿼터에는 지금 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껴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제껴지면! 필요 없어. 그때부터 투톱 해가지고 우리 역습할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야.
울산 여기 미포구장에서 잡았어요. 짱이 롱 패스가 좋네요. 일단 1차 전지훈련에서 오늘이 마지막 연습경기인 것 같고요. 내일 저희는 강릉으로, 우리 선수도 이제 휴가로 진행할 것 같고요. 2차 전지훈련 때 연습경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훈련은 일본으로 갈 거고요. 강원도는 그 전지훈련 가기 전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대 0입니다.
체크하라고 그랬잖아. 미리 미리 미리. 경기 종료되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